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 리타 존버의 사다 앞에 와 있고요.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축복이네요. 보물 상자에 뭐가 들었나? 고대의 코어. 스킵하고 싶어라. 증표가 벌써 32개. 가 되었습니다. 두 개만 더 얻으면. 30개, 사당 30개 들어가는 거가 되는데, 징글징글해라. 아무튼, 지금 요 아래쪽부터 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. 뭐, 안간 사당도 있긴 있을 거예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안 갔는데, 일단은 요쪽,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쪽도 안 가긴 했네요. 자, 다음은 여기 카츄 이쪽 올라갈게요. 카츄 토사의 사당으로 워프. 했으면 들어가야죠. 카츄 토사의 장치. 뭐지 이건? 뭔가 조종하는 느낌인데. 된거 아니야? 아닌가 봅니다. 된거 같은데? 이것도 끄면 뭐 초기화인가요? 아, 끄면 초기화인가 보네요. 괜히 컸어. 어디 갔어? 들어가라. 넘어갔네. 이건 제가 빈게 아닌데. 여기 들어갔을 때 그냥 뒀어야 되는데, 이거 뒤로 빼놓고 다시. 뭔가 퍼팅하는 느낌? 들어가겠다.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, 캔슬 누르면 되겠네요. 됐어요. 근데 보물 상자는 어디 있니? 보물 상자가 딱히 안 보이는 뭔가 있나?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보물 상자가 지금 안 보이네요.
지금 손잡이 좀. 여보세요? 이거 안 되니? 헐, 보물상자 없어? 레알로? 있을 것 같은데. 왜 안 보일까요? 아니, 세상에 보상을, 여기 뒤에 또 있구나. 자, 다시. 아이고, 차이로가 이상하게. 이씨, 망했네. 아, 또 망했어요. 게이밍 과자 집게 샀는데 끼고 있었더니 피가 안 통하네요. 넘어가라. 될 것 같아. 들어가. 들어갔습니다. 여기 보상은 뭐니? 아, 그냥 보물상자로 가는 길? 어떻게 보물상자가 더 어렵지? 그만큼 좋은 보상이 나와야 되겠죠? 빙설의 대금이라니. 주지. 쓰지도 않아서 버렸는데. 뭐, 전적으로 아까워서 안 쓰는 거였지만. 버린 건 맞으니까. 자, 다음 사당을 위해 나가도록 할게요. 추추와 니마의 사당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마일 빌려서 타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았겠지만. 그래도 이렇게 오는 것보다 느렸을 거예요. 상급이네요. 상급인데 물까지 있어?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도입진할 때 얼음으로 막으란 얘기라서.
자, 일단 하나 세워놓고. 오, 캔슬도 안 해. 가뜩이나 방패가 필요했는데. 가디언 X가 벌어졌으니 플러스. 그러니까 얘는 사원은 똑같네. 오. 그냥 레이저인데도 꽤 다네요. 저지가 왜 안 되지? 칼을 안 들어서. 방패를 얼마나 잘 쓰나? 어, 이번에 빙빙 도는 거 쓰나 봐요. 오, 뭐지? 거기에 사거리 같다. 어, 떴다. 오, 뭐야. 뒤로 점프했잖아. 어, 빙빙 도는 거다. 모으나요? 아니면은 어? 못했네. 개꿀인데. 됐다. 첫 번째는 무서워서 피하고 두 번째 시도했습니다. 가디언 나이프랑 가디언 일단 버리고 없는 거니까 찍고 다시 주워줬습니다. 화염의 창. 화염의 창도 없던 무기 같은데. 어차피 이거 부서질 것 같으니까 버리고. 그러면 빙설의 창도 안 찍었던 거 아닌가? 빙설의 창. 일단 뭐 다 지워도 될 것 같아요. 퀘스트용
이건 뭐지? 다 지우고 하이라의 도감에 빙설의 창 찍혀 있네요. 다음 무기는 뭐 써야 되나? 가디언 나이프 쓰자. 자, 밖으로 나가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힘의 샘이었는데 지금 축복이 아니라 시련을 줬었네요. 자, 다음은 여기 투카로의 사당. 저기 미로동 미로의 섬이었나? 저기 보상은 그냥 그 워프 마커였나? 그거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순간이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. 바로 들어갈게요. 여길 가면은 일단 미로스리즈 하나씩 다 한 번에 가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자, 투카로의 축복. 야만 쪽에 두고. 어? 이게 이거였어? 그럼 워프는 어디 있는 거지? 일단 나가볼게요. 여기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었는데. 아, 야만 시리즈가 저기 여기 그 요쪽 미로 아래쪽 미로 이렇게 세 개씩인가 보구나. 자, 여기 지금 바람 올라오죠. 시작하자마자 이것저것 좀 섞였는 것 같은데, 여기 지하 쪽에 전에 아마 못 들어왔던 것 같아요. 전부로 다 살아있는 건 아니고 일부 살아있기 때문에 망가진 가디언 보행형 뭐 살아있죠. 잡아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되려나? 됐다. 아이고, 리저 실드 부서졌고요. 다음 방패. 이 정도면 뭐 눈깔 맞추면 다 끝나네.
바닥인가? 조금 빡세 보이긴 하는데 보물 상자가 있을 거라. 없나요? 여기 있다. 다이아 머리 장식이네요. 뭐지? 그럼 어디서 구한 거지? 역시 가디언은 가디언 뒤에 숨는 게 낫죠. 부서졌네. 일단 여기로 기억하고 있는데 본부상자 한번 저쪽에 있다고 하네. 망가진 건 별로. 아이고. 요정 몇 마리죠? 한 마리 남았네. 워프마커가 여기 아니었나? 미로섬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. 여기 보물 상자 있다. 요건가 봐요. 요거. 아, 찾았습니다. 워프 마커. 자, 로미 섬이었고요. 3G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은 저쪽 미로 쪽으로 갈게요. 야만 3G가 나올 것 같긴 한데. 지하로 가는 게 원래 사탕을 안 캐면 안 나왔었나? 착각을 하는 건가?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. 예, 사탕 이름도 안 보고 바로 들어왔네요. 자, 카지 토끼의 사탕이고 축복입니다. 세 개 다 축복이 되니까. 야만족 하이. 이제 그러면은 저기 어디야, 사막 쪽가로 가서 야만족 상이 얻으면 될 것 같아요. 요정을 대거 낭비해 버려갖고 좀 지금 난감하네요. 자, 요 하단 쪽에 요쪽이고요. 디라 마의 사당. 미로섬 치아 좀 더 돌아다녀 볼까 하다가
시계를 보니까 애매할 것 같아서 일단 마커만 찾고 나왔습니다. 그래도 아까 넉넉히 맞은 게 제일 아프네요. 자, 디라마의 주포. 여기 상이겠죠, 뭐. 상이 얻었고요. 그러면은 지금 방어구 야만족 시리즈 3개 상이 하이 오 이렇게 다 얻었고요. 지금 37개 하트 3개 있고 4개 맡겨놓은 거 하면 7개 17개가 가까워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거 시련의 사당으로 목표 다시 바꿔놓을게요. 어차피 안 나올 텐데 지금 요정 하나 남아있고 여기 위쪽 가던 길이었으니까 여기 마저 갈게요. 제나 카이의 사당 여기도 축복일 것 같아요. 등산하는 것 자체가 시련이었으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역시나 축복이고요. 하염의 검이네. 나중에 뭐 필요하면은 놓으면 되겠지만 기억 안 하겠죠. 하나 더 얻었고요. 시간이 좀 애매해서 다음번 또 축복이면은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